오늘도 여러 가지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미국 쪽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 좀 주목을 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된 수혜주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증시에서도 관련주들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증시의 움직임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에서는 주간 원유 재고까지 발표가 됩니다. 앞서서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WTI가 70달러 선에서 턱걸이하면서 거래에 마감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원유 재고 수치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또 중국에서는 인민은행 측에서 오늘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지준율이 8.4%까지 인하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련된 시장 분위기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시 중국 쪽 일정입니다. 중국에서 이 오포가 처음으로 폴더블폰을 공개를 하게 됩니다. 중국 오포 측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 Z 시리즈에 대항을 해서 Find N을 공개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또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함께 증시 움직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일정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